우리 뭐 옛날에는 연례 행사였는데 요새는 한 월간 행사 정도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껴보라의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충격과 공포의 문화살롱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뭐 하신다고요? 오사카의 밤? 오사카 나이트, 네, 오사카 오사카의 나이트. 밤. 네, 네. 오사카를 갔다 왔는데요. 네, 이번에 다녀오신 거요? 예. 네. 문화살롱 그게 오늘은 국제 얼핏 예매입니다. 들으면 되게 럭셔리하죠. 그 성비로 따져서는 여학생 4명하고 나 하나. 야, 그렇게 얼마? 다녀오셨다고요? 예. 정말요? 예, 보호자 차원에서 갔는데 여학생들이 왜 살이 찌는지, 왜 다이어트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왜 여학생과 남학생이 가면 남학생은 마르고 여학생은 통통한지 이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그 비밀을 알게 예, 나이 되셨군요. 차이를 극복하고 오사카에 가면 관광객도 많고 일본 사람도 많고 관광지도 잘돼 있고 예쁘게 잘돼 있습니다. 하도 막 귀여운 것만 보다가 서울 오니까 무슨 휴전선에 온것 같아요. 그렇게 삭막하게 예, 느껴지나요? 너무 귀여워 다. 예, 그냥 오사카가. 어떻게 그 신호등 색깔서부터 그 맨홀 뚜껑까지 다 귀엽습니다. 일본 전체가 다 귀여워요. 그런데 일본 음식은 눈으로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초밥을 하나 그렇죠. 저도 이렇게 좀그 주인의 정성과 그 손맛이 딱 깃든 그 이게 이거보다 더 이쁠 순 없다. 뭐 이렇게 눈으로 먹는다는 게 솔직히 이론상으로는 뭐 말로는 되는데 눈으로 어떻게 먹습니까? 초밥은 입으로 먹던군요. 입으로 먹는 거였어요, 네, 결국에는. 그렇죠. 그 많은 초밥을, 그 많은 초밥을 먹는 거야. 그냥 그걸 내가 음식을 빨리 먹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초밥에다 이렇게 뭐그 일본주 한 잔씩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렇죠. 한잔 먹고 또다한잔 먹고 하고 또 된장국도 조금 먹고 음미하고. 다 이런데. 그냥 그 여학생들이 초밥을 그냥 계속 때려 먹었군요. 먹었습니다. 먹고 먹고 또 먹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 오사카의 명물 그 동그란 거 타코야끼죠. 타코야끼 타코야끼 그렇습니까? 엔드리스 송이 나옵니다. 너무 엔드리스 송. 귀여우신데요? 타코야끼 그 미칠 것 같습니다. 막 꿈에 타코야끼가 나와 막아 그냥. 근데 딱 보니까 오리지널리티도 없고 그냥 관광객 상대로 적당히 만들어주는 타코야끼를 먹재 말렸어요. 먹지 말자. 내가 정확하게 아는 맛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으면 된다. 한 시간만 참아라. 먹지 말자. 한 시간을 못 참았어요? 두 명은 설득을 했는데 두 명이 저기서 설득이, 먹고 있어. 이미 예, 시작했구나. 먹고 있고 또한 명은 그걸 허겁지겁 먹는 바람에 그 속에 되게 뜨겁습니다. 그렇죠. 예, 입 홀랑 다 디고. 입 홀랑 져서 아, 입이 하나 줄었구나라고 생각한 또 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찰. 착각을 하셨던 거예요. 오늘 가면은 여학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탈을 쓴 그거 있잖아요. 왜? 스페인의 햄 만드는 돼지 있죠. 저 도토리 떨어지면 한 2만 개씩 먹는 그 그게 이제 도토리 돼지. 이베리코 돼지. 그 세르비아 돼지입니다. 인간의 탈을 쓴. 뭘 어떻게 아, 먹었길래? 그리고 그걸 뭐 면세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관광의 상대니까 뭘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샴푸, 뭐 칫솔, 무슨 파스 효과도 하나도 없더만 그걸 왜 삽니까 그걸? 그걸 또 사고. 몇십만 원어치씩. 그게 관광객이야? 그게 파스 공급책이지 그게? 관광하러 간게 아니라 파스하러 간 거야. 파싸 하러. 그거 하러 갔구나. 하러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먹고 계속 그리고 먹고. 먹고 그리고 그렇군요. 집에서 살쪘다고 또 저거 할거 아니야. 싸게 산거 같은데 싸게 산게 아닙니다. 숙박비 냈지, 교통비 냈지. 그리고 그렇군요. 8% 깎아줘. 그럼 10만 원치 사면은 8천 원 깎아줘. 8천 원. 그걸 싸게 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야, 그걸 또 설명을 했어. 우리말을 못 알아듣나 봐요. 사람도 아닌데다가 한국 사람도 아니야. 네. 2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참 정말 여자들이 정말 그 오히려 지구력 있게 꾸준히 먹는 건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폭발력보단 아니 폭발력도 폭발력도 있어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샤인 볼트예요. 엄청나게 먹었군요. 올림픽 정신이에요. 멀고 길고 높이.
아니, 알겠습니다. 네, 2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사카 나잇 문화살롱에 이어서 2016 그레스폴 트레디셔널 T 모델, TT 모델이죠, TT. 트레디셔널 T 모델에 32% 할인을 적용해서 320만 6천원짜리를 218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이 32% 세 가지 세일 중에 두 번째 모델이고요. 세 번째 모델은 스튜디오 T 모델인데 214만 7천원짜리를 146만원에 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노려볼 네. 만해. 아주 좋습니다. 이게 조금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다음 시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스탠다드를 트레디셔널 가격에, 트레디셔널을 스튜디오 가격에, 스튜디오를 네. 그 예전 무슨 삼각지 예 네, 그런 뭐, 그런 뭐, 네. 레스폴 주니어 가격에 네, 주니어 가격에 주니어 가격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2016 레스폴 트레디셔널 T 전장 99cm 무게 4.69kg 너무 무겁죠. 50mm 두께 80mm 12플랫 뒷둘레 트레디셔널은 네. 좀 무거워요. 네, AA 그레이드 메이플 탑 올라가 있고요. 크림 바인딩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 그로버 그린키 헤드머신 1.695인치의 너트 너비에 테크토이드 너트 적용되어 있고요. 지판 공유 12인치 프레사이즈 22 프레스 22프레 스케일 길이가 629mm 24.75인치죠 57 클래식 57 클래식 플러스 이렇게 리듬 리드에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이고요. 이거는 안 나오죠. 네 이건 뭐 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투볼륨 투톤 튜너매틱 스타퍼 테일피스 제먹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예전에 보았던 그 스펙 그대로 다시 보셨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이게 깁슨의 그냥 기본 사운드인데 이걸 좀 예쁘게 만들어서 픽업을 가운데에 놓고 이렇게 좀 푸들푸들하게 만들어서 리듬을 좀 쳐보겠습니다. 어 좋다. 좋네요. 좋네. 으흠. 마샬로 바꿔서 조금 네. 굿굿굿 코러스도 잘 먹고요. 좋네 이거. 팬더랑 이렇게 잘 어울리죠? 마샬 게인 트레디셔널이죠.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죠.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반주에 묻혀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거 그때 선생님은 소리도 화끈해지고 빈티지해지고 무게도 빈티지해지고 뭐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는 무게 빼고 전부 그리웠습니다. 네. 이렇게 줬고요. 선생님이 4.5 제가 4, 9, 8 나오는 거네요. 9, 8. 많은 점수를 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려야겠죠. 이거 잘 만들었네요. 네. 아 좋다. 트레디셔널 T, TT 모델. 네, 한 줄평은 1742화의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네, 깁슨 시간에 깁슨 한 줄평을 드리네요. 다들 이제 뭐 막 기름장어, 뭐 스테이크, 뭐 휘핑크림 올린 카페모카 다 이런 이제 그 기름진 음식들에 대한 그런 한 줄평들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네, 100번 김구운 선생. 네. 100번 김구운 선생이요? 네, 100번 네. 김구 선생 말고 네, 100번 김구운 선생. 네. 흑백TV 안에서 튼튼한 성능 좋은 폴더폰 쓰는 느낌이 납니다. 네. 미래에서 온 과거 기타 느낌이 나네요. 한줄평 백투더퓨처 2 이렇게 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어타임스님 네. 기어타임스 영어로 쓰시고 G를 뺐어요. 네. 이어타임스님 인체공학 따위는 개나 주고 나를 원하면 다 감당하라는 갑질 기타네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이 소리는 여기서밖에 안 나는 것을 기타는 치기 편하게 장땡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 아이바네즈로 정착을 했지만 저 헤드의 다이아몬드를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한줄평 애완용 호랑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우 좋다. 네, 이어타임스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애완용 호랑이 멋있는데요. 아이바니즈는 애완용 살쾡이 같아요. 그 편한 기타 아닌데. 그렇죠. 살쾡이 정도는 예, 되죠. 아이바니 뭐 표범이라든지. 시라소니 한 정도. 되게 독합니다 기타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이바니즈가 더 전문가용 기타고 깁슨이 그냥 좀 막 기타? 좀 이렇게 막 기타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좀 분분한 기타. 그러니까 깁슨 막 기타 논란 또 점화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아이바네즈가 전문가용 소총이면 깁슨은 그냥 군용 소총. 좀 튼튼하고 좀 든든한 이런 군용 소총이고. 그렇군요. 전문가용 총은 뭐 좀 막 지가 막 막 이렇게 갖고 막 더 살벌하게 생겼잖아요. 사실 뭐 소총 쪽이라기보다는 박격포 정도 느낌은 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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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청자 1편까지 알아봤고요. 선생님부터 지름평 드릴게요. 네, 그 엄마나 야끼니꾸집에서 그 불판 닦을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사카 나이, 오사카 나이에서 이어 김치 공장이요, 야끼니꾸집. 네. 네, 불판 닦는 알바가 그 돈을 좀 많이 준다. 네, 아무래도 좀 3D니까 고기 구워 먹는 거죠. 3D. 이 고기 불판 닦는 게 정말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염산으로 닦거든요, 난. 네, 그러니까 힘도 많이 들고 몸상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 옛날에는 닦아주는 집이 따로 있어갖고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수거해 갔다가 그 집. 100개는 100개를 계속 나누어 줬는데 하도 그 사람들이 화공약품을 써가지고 없어졌죠. 예. 그렇군요. 네. 일단 첫 번째 스탠다드는 김치 공장을 다녀서라도 사고 싶은 기타. 두 번째 트레디셔널은 불고기집에서 불판을 닦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런 기타. 네. 이렇게 주셨네요. 기타가 뻘개 갖고 갑자기 불 생각이 나서. 네. 저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스튜디오 가격의 트레디셔널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여세를 몰아서 오사카 나이트 2탄 오사카 나이트 2탄과 그리고 주니어 가격에 만나보는 스튜디오. 스튜디오 네, 이렇게 32% 할인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해주시고 마지막 스튜디오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